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리셋 이어라입니다. 소니, 유비소프트, 애플, 라이엇, 구글 등등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공식 의견. 다들 아시다시피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에 관한 전세계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인 OK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FTC나 유로피언 커미션이 가장 큰 규제 기관이지만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과 같은 다른 거의 20개의 규제 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의 브라질이 있고 브라질 심의 과정은 5월 20일에 시작됐습니다. 이 심의 과정에서 규제 당국은 보통 서드파티 회사들에도 사안에 관해 질의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묻고 심의 대상이 제출한 데이터와 상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 경우에는 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제출한 정보와 의견이 해당됩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런 식의 행정에 굉장히 투명하게 열려있고 그리하여 심의 과정 전체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드파티 회사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까지도요. 당연히 기업 비밀의 이유로 많은 정보가 삭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정보만 해도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리셋 이어로 포럼 글쓴이는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직접 영어로 번역해 주요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브라질 규제 당국은 모든 서드파티 회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광범위하게 던졌습니다. 질문의 수가 무척 많은데요.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위주로 살펴봅시다. 우선 소니는 모든 게임은 플레이어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어는 가격, 기술적 특징, 어떤 게임이 이용 가능한가 등을 기준으로 게이밍 플랫폼을 결정합니다. 그중 플랫폼을 결정하는 핵심은 이용 가능한 컨텐츠입니다. 소니가 말하길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싱하는 것에는 장벽이 좀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개발자도 인디게임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배급할 수 있으나 액티비전의 콜 오브 듀티 같은 하이엔드 AAA 게임은 수천만 수억 달러 예산과 수천 명의 직원이 필요하죠. 소니는 액티비전 말고 그런 AAA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사와 퍼블리셔는 극소수라고 말했습니다. 피파를 만들어내는 EA, GTA를 만들어내는 테이크2와 락스타, 포트나이트를 만들어내는 에픽게임즈 정도가 있을 뿐이죠. 이런 게임들은 매년 이어가는 프랜차이즈로 대예산이 들고 개발에 몇 년씩 걸리고 매우 충성도 높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이들 개발사들조차도 액티비전의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에 견줄만한 작품은 못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콜 오브 듀티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게이밍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니는 콜 오브 듀티는 유저들의 콘솔 선택에 영향을 줄 거라 믿는 겁니다. 게다가 콜 오브 듀티의 충성도 높은 유저들의 네트워크는 너무나 강고하게 형성돼 있어 설령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해도 라이벌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소니는 말했습니다. 그 이후 소니는 콜 오브 듀티와 관련된 시간, 돈, 직원 수, 팬들 수, 판매량, 기타 데이터 등등을 말한 후 다시 한번 콜 오브 듀티는 대체될 수 없는 매우 유일무이한 프랜차이즈라는 걸 어필했습니다. 또한 소니는 정기구독 서비스가 일반적인 게임 구매와 경쟁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정기구독 서비스의 낮은 비용 때문에 그게 반경쟁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가를 받고 게임을 팔아야만 하는 퍼블리셔 입장에서는요. 소니는 정기구독 서비스가 높은 퀄리티 게임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니는 지난 5년간 게임 패스가 전세계 정기구독 서비스 시장의 60에서 70%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 게임 패스가 PC 정기구독 시장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소니는 설령 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게임 패스의 효과적인 경쟁 상대가 만들어지려면 몇 년은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콜 오브 듀티는 플스에게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소니는 얼마나 중요한 수입원인지 데이터도 제출했지만 이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확실한 건 콜 오브 서드파티 게임들 중 소니의 가장 큰 매출원 중 하나라는 거라네요. 워너 브라더스는 PC와 콘솔 게임을 만들고 퍼블리싱 하는 데는 많은 헌신, 시간,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PC와 콘솔로 게임을 만들고 있는 많은 회사들의 존재는 그런 장벽이 진입을 막을 정도로 높지는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바일 시장에 진입하는 건 장벽이 더 낮고요. 그 외 워너 브라더스의 답변은
많은 부분이 삭제됐고 MS의 인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유일무이한 게임을 갖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쟁할 수 없는 비디오 게임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유비소프트가 보기에 모든 퍼블리셔와 게임들은 플레이 타임을 두고 서로 경쟁하며 그 어떤 게임도 독약청정 홀로 독자적인 장르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틀필드, 배틀그라운드, 에이펙스 레전드, 레인보우 식스 모두가 콜 오브 듀티의 경쟁자입니다. 캔디 크러쉬도 여러 비슷한 경쟁 게임들이 있고 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구독 관련해서는 유비소프트는 정기구독 서비스가 계속 업계 트렌드가 될 거고 앞으로도 중요하게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별개의 시장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네요. 여전히 게임들을 직접 사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기구독 서비스는 그저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일 뿐이라면서요. 라틴 아메리카 디지털 게임 상점 누뱀은 분명 피지컬 배급과 디지털 배급은 다르고 인디게임들은 점점 더 디지털 배급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기구독 서비스는 개별 게임 판매와 직접적으로 경쟁합니다. 설령 완전한 대처로 여겨지지는 않을지라도요.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인 플레이어는 해당 서비스에 들어올 만한 게임들의 구매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령 많은 게임이 해당 서비스에 1년간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렇다네요. 또한 누뱀이 보기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모든 게임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경쟁작이 있습니다. 배틀필드, 프리파이어, 파이널 판타지 14, 비주얼드 같이 말이죠. 게임 패스에 관해서는 그게 현재 소비자에게 긍정적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용 불가능한 수많은 독점 컨텐츠가 게임 패스에 생길 거라고 누뱀은 전망했습니다. 반다이 넘코는 모든 게임은 독특하지만 콜 오브 듀티에는 배틀필드, 발로란트, 데스티니 같은 맛 경쟁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우도 마찬가지라네요. 애플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대답한 질문은 삭제됐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MS에게 AAA 게임을 안겨주는 것과 같은 잠재적 경쟁자로 너티독을 꼽았습니다. 라이엇은 소니도 옵션으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엇에 의하면 콜 오브 듀티, 와우, 캔디 크러쉬 모두 진정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콜 오브 듀티에는 배틀필드, 에이펙스 레전드, 카운터 스트라이크, 발로란트, 레인보우 식스가 있고 캔디 크러쉬에는 쿠키잼, 비주얼드가 있으며 와우에는 리프트, 룬스케이프, 피파 14, 테라가 있습니다. 라이엇은 MS와의 콜라보도 언급했습니다. 라이엇이 보기에 정기구독 서비스는 디지털 게임 배급 시장의 일부고 소비자 입장에서 게임을 개별적으로 사는 것과 경쟁 관계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디지털 카피를 소유하는 걸 그리 상관하지 않는 플레이어가 선호하는 대안 옵션일 뿐이라네요. 라이엇은 MS가 일부 프랜차이즈는 계속 멀티 플랫폼으로 내놓겠다고 말한 공식 약속을 지킬 거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MS의 인수 후에도 시장에 그 어떤 반경쟁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마존은 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관련해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답변한 내용 대부분은 삭제됐습니다. 구글은 콜 오브 듀티의 경쟁작으로 배틀필드, 카운터 스트라이크, 레인보우 6가 있고 와우의 경쟁작으로 로스트 아크, 엘더 스크롤 온라인, 길드워 2가 있으며 캔디 크러쉬의 경쟁작으로 퍼즐 퀘스트와 비주얼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또 다른 중요한 프랜차이즈 오버워치, 디아블로, 하스스톤 등도 언급하며 그것들 모두도 경쟁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밌게도 구글에 의하면 디아블로의 경쟁작은 폴아웃입니다. 구글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MS에 인수된 뒤에도 시장에는 많은 수의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자신들은 퀘스트와 페이스북 게이밍으로만 게임을 제공한다고 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답변이 삭제됐습니다. 자, 이렇게 각 서드파티 회사들의 답변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명백히도 소니가 MS의 인수에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콜 오브 듀티는 독자적인 게임 카테고리를 이루며 거의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또한 게임 패스 역시도 소비자와 전통적인 퍼블리셔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같은 대형 테크 회사는 모두 MS의 인수에 상관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글은 인수 후에도 여전히 많은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존재한다고 언급했고요. 워너 브라더스, 반다이 남코, 유비소프트, 라이엇 게임즈 같은 나머지 퍼블리셔들도
MS의 인수가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들이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들 거의 모두가 콜 오브 듀티, 와우, 캔디 크러쉬의 경쟁작들을 읊었습니다. 또한 인수 후에 반경쟁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보지도 않았고요. 이 소식을 토론한 리셋 리얼의 유저 샤티는 소니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소니는 답변 과정에서 유저들은 가격, 기술적 특징, 이용 가능한 게임 종류를 기준으로 게이밍 플랫폼을 선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포럼에서 설문조사해보면 플스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브랜드 충성도라는 게 금방 드러날 거라네요. 반면 유저 리키는 소니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플스의 충성 고객이지만 플스3 논란은 날 엑스박스 360을 사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야 플스4를 샀다면서요. 아직 현세대 콘솔을 안 샀지만 스타필드 때문에 플스5보다는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먼저 사게 될 것 같고요. 즉 플랫폼에 무슨 게임이 들어오는지는 소니가 말한 대로 중요한 결정 요소인 거죠. 유저 요조라는 소니는 정말로 콜 오브 듀티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로 MS와 비밀 대화를 나눴던 게 이해가 된다네요. MS가 콜 오브 듀티를 플스로부터 뺏어가면 소니는 치명타를 입을 것 같다고 합니다. 소니는 그게 게임 패스로 들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요. 유저 노 라이프는 이 사태를 맞아 소니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만의 메이저 FPS IP를 만들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저 로고텐은 콜 오브 듀티는 재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콜 오브보다 뛰어난 FPS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게 결코 콜 오브이 되진 못할 거라고 합니다. 유저 제베시아는 소니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소니가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를 잃으면 그 갭을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면서요. 개인적으로 봐도 친구들 상당수가 그저 콜 오브 듀티 머신으로 콘솔을 갖고 있으며 MS의 인수가 발표되자 거의 즉시 다음 콘솔은 엑스박스로 살 계획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